IBM에서는 주로 네. 이제 IBM의 의뢰를 해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네. 비즈니스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네, 제가 맡은 분야가 주로 이커머스와 온라인 비즈니스 쪽이에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사업 방향을 좀 수립을 하고 네. 구체적인 뭐 운영 플랜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수립을 해드리고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 뭐 고객사가 원하는 경우는 네. 실제 커머스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까지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IBM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컴퓨터를 하드웨어 아, 선택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로 어떤 컨설팅들을 기업들이 의뢰를 하는 건가요? 컴퓨터로 사실 시작은 한 회사긴 네. 하지만 최근에는 IT 기반의 뭐 솔루션이나 이런 테크적인 컨설팅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맡은 분야는 사실 커머스에 한정되긴 하지만 네네. 기업의 조직 문화를 관리하는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경영 전략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IT 기반의 컨설팅을 주로 하긴 하죠. 그래서 테크를 녹일 수 있는 것들, 뭐 네. 트렌드에 맞는 비즈니스를 컨설팅하는 일들 그런 분야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회사인가요? 그럼 이제 작가님은 커머스 쪽에서 계시니까 예를 들면은 뭐 커머스 쪽에서 어떤 일들을 의뢰받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부분은 네. 주로 커머스 그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어떤 기능들을 특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잡고 그리고 네. 실제 구축도 하고 하는 일까지 하고 네, 있죠. 뭐 컨셉 잡아주고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방향성에 맞게 네. 이 커머스 사이트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고 네네. 고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이제 의뢰가 오면은 이제 작가님이 나가셔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죠. 봐주시는 이제 20년 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제가 책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재밌게 읽었거든요. 20년 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셨다고. 어떤 고민들이 드시나요? 사실은 뭐 어릴 때는 네. 조금만 내가 관련된 지식을 좀 습득하거나 네. 이래서 조금만 그 성공 경험을 해도 굉장히 또 자신감이 넘치고 네. 뭔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이 생기고 이랬었는데 네. 일을 하면 할수록 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 결과를 하나씩 둘씩 이제 경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니구나. 점점 더 이제 지식이 쌓아가면서 네. 쌓여져 가면서 굉장히 네. 점점 더 일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느 쪽, 어느 방면에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런 고민들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경력이 쌓이면서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직책이 네. 올라가잖아요. 그쵸. 관리자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점점 네. 이제 실무랑 조금 멀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전문성을 키우는 게 맞나? 네. 아니면 조직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좀 같이 하고 있는 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전문성만 잘 그렇죠. 쌓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관리자 쪽이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관리의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실무에서 너무 네.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좀 다시 실무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사실은 커머스 회사에서 오래 있다가, 아. 이커머스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업으로 이제 온 거긴 해요. 그래서 이커머스 네.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회사에서는 조직 관리 능력보다는 전문성을 좀더 네. 중요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뭐 계속 그럴 수는 없을 거고, 또 언젠간 네네. 또 고민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전문성을 선택하신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그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들이 임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임원이 되는 순간까지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네. 되고 나면 네. 실무에서 너무 멀어지시기 때문에 네. 전문성이 사실은 점점 더 약해지는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컨설턴트로서 컨설팅을 많이 하시니까, 그, 조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일단 조직의 성공은 어떤 건가요? 이제 컨설턴트와 실제 이제 기업 뭐 일반적인 기업에서 일하는 건좀 다르긴 할 텐데 네네. 뭐 일반적인 기업에서 느꼈던 걸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아무래도 조직에서 성공을 하는 게 이제 승진하고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승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뭔가 내 전문성보다는 뭐 조직을 좀 이끌고 장악하는 능력들이 좀더 네. 많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정말 이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계속 쌓이게 되는 네. 거고요. 그래도 내가 속한 조직에 최적화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네. 직장을 이제 계속 그한 직장을 다니면 괜찮은데 또 네. 요즘은 그런 시대가 그쵸.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직을 했을 때 내가 그 조직에서 조직 장악 능력이 좋았던 게 과연 장점이 될수 있는가는 또 의문이 될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에 성공하는 게 어떤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직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는 별을 다는 건가요? 되게 네. 별이라는 네.
예전에는 10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 달라졌나요? 네, 요즘은 네. 조금 그래도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직급 체계도 좀 많이 없어진 회사들이 많아지고 네. 해서 나만의 전문성을 키워가고 뭔가 브랜딩해 나가는 네. 그런 구성원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성공의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원을 달지 못해도 내가 이제 그 분야에서 네. 전문가로서 이제 인식되고 인정받으면 그렇죠. 그 성공이다. 네. 그 회사만이 아니라 내가 네. 그 분야에서 업계에서 네. 뭔가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이렇게 브랜딩이 되는 게 또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고 네. 실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조직에서 벗어나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조직에서 벗어나도 성공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지금 속한 조직에서 벗어나고 다른 조직으로 가는 것도 해당이 될 수 네, 있고 네. 아니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네. 내가 뭐 별도의 회사를 뭐 그냥 조그맣게 스타트업을 차린다거나 아니면 개인으로서의 네.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네. 것들이 되겠죠. 조직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두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 둘 중에서 어떤 성공을 더 가치와 의미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네, 네. 현재는 어느 조직에 가서든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저도 계속 경력이 쌓이다 보니 언제까지 계속 조직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네. 때문에 어느 네. 순간은 제가 독립해서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거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벗어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전문성, 브랜드 네. 이거를 네. 키우는 게 네. 맞는 거네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선배들 보면은 선배들은 어떻게 보통 진로가 되나요? 선배들이요? 네. 제 주위에는 아직까지는 네. 그냥 조직에서 승진하는데 목숨을 걸고 네, 일을 하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은퇴하고 회사를 차려서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분은 네. 사실은 없고요. 네. 아직까지는 제 선배들은 아직 현업에 더 다 일을 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네. 대신 뭐 네.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고 계시긴 하시죠. 네. 네, 네. 근데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의 브랜드와 회사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개인이 거기서 20년, 30년 일을 하다가 개인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비즈니스를 어떤 걸 하느냐의 차이이긴 한데 네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네. 그 조직에서 시키는 일만 하거나 네.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스스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거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들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누가 의뢰를 해도 네. 뭐 현 트렌드를 다 파악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고 네.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경영 능력이나 이런 건 조금 다른 걸 수 네. 있겠는데 네. 뭐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겠고 만약에 사업체를 차린다면 개인으로 서 뭐 네. 전문가의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강연이나 집필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그 분야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작가님 이 책에서 직장과 직업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직장과 직업 언뜻들은 이제 비슷하다고 네. 들을 수 네.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직장이라는 거는 네. 내가 일하는 장소 일터에 대한 개념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직업은 네. 내가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내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보통 너 어디에서 일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건 네. 이제 직장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있다 보니까 네. 너 요즘 무슨 일 하니? 라고 해도 이제 회사 이름을 대는 경우가 있었다고 네. 하면 네.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럼 작가님은 이제 사실 직장도 되게 좋고 그런가요? 네. 되게 좋고 직업도 이제 20년 동안 이제 그 경력을 쌓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느 쪽에 더 의미를 부여하세요? 저는 직업에 당연히 의미를 두고 그래요? 있죠. 사실 제가 이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 이직을 할 때도 기준점이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 네. 회사에 이제 그 포지션으로 들어갔는데 네.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왔을 때 좀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나는 내 커리어를 좀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커머스나 뭐 이비즈니스 관련된 것들을 좀 네.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네. 계속 해왔고 그래서 네. 직업을 좀 지키려는 네, 그런 좀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자신의 그 직장을 지키려는 사람과 네. 직업을 지키려는 사람이 네. 있겠네요. 그렇죠. 네. 다르죠. 그 중에서 네. 이제 작가님은 직업을 고치시는 직업을 네. 선택
심각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을 지키는 네, 쪽인 거고. 네, 그럼 뭐 대기업에서 네. 그냥 안전하게 쭉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네. 보면 직장을 지키고 싶은 분들일 거고. 아, 또 말씀 들어서 보니까 직장은 어쨌거나 이제 끝이 있잖아요. 네. 네, 직업은 계속 이제 끝이 없죠. 네, 끝이 네,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도 직업이 확실히 네. 직장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시대가 변해도 통용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하셨다라고 네. 하셨는데 일단 이 질문에 답을 찾으셨나요? 일단 네. 되게 어려운 네. 되게 뭔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신데 네, 네. 답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사실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네. 없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근데 경영대학원에 들어갔던 거는 아. 제가 이제 IT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워낙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네.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네. 근데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도 내가 기본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출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경영대학원에 들어가서 좀 기본기를 좀 갖추자라는 네. 생각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성공한 기업의 사례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긴 했는데 네. 결국 경영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변하거든요. 네. 성공 방식도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학위를 취득하는 일이 굉장히 네. 뭐 중요할 수도 있고 도움도 되는 일들이긴 네. 하는데 뭐 성공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네.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결국에 얻어나온 건 뭔가요? 경영대학원에서? 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네. 것들? 네네. 경영관리의 기본적인 것들은 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 네.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뭐 커리어적인 측면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거지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누가 네. 아 그럼 저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학위와 커리어를 네. 인정받는 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고대 MBA 그리고 서울종합과학대학원 MBA. 네. MBA 두 개 나오신 거죠? 아, 네네네. 네, MBA 두 개 나오신 게 좋은 학벌과 학력을 다 가지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좋은 학벌과 네. 학력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 학부는 제가 국제사회학하고 네. 경영학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고대 MBA가 이제 경영대학원 들어간 네. 거였는데 네. 그리고 직장 생활을 그 뒤로도 한 십몇 년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서울종합과학대학원 MBA는 제가 네. AI 빅데이터 공부를 하러 들어간 네,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경영하고 조금 다르게 네. 테크적인 걸 좀 배우고 싶어서 데이터 시대가 좀 되면서 네. 내가 이 부분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들어간 거였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를 제가 모를까봐 이제 공부를 한 거여서 네. 그게 무슨 성공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기보단 네.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실 뭐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뭐 학벌과 학력의 그 성공과의 관계가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아예 비례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사실 그런데 네네. 저도 사실 뭐 채용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네. 신입사원은 서류 검토할 때는 학벌을 보긴 하죠. 네. 어쨌든 아무런 뭐 네.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니까. 네. 근데 뭐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학벌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사실 경력직을 뽑을 때는 네. 서류 검토할 때도 사실 학벌은 거의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실제 그 어떤 일을 했고 네. 그 일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네. 그 사람만의 노하우나 뭐 네.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게 보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거는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졸업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느끼는 게 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실제 경력직 채용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경력직 채용할 때는 학벌이 아무리 나빠도 뭐 서류에서 걸러진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요즘은 블라인드로 채용하는 네. 경우도 많아서 네. 제가 최근에 신입사원 뭐 인터뷰를 했을 때 지금 다니는 회사는 아니고 이전 네. 회사에서 네. 인터뷰할 때도 학교는 이름은 다 가려져 있었어요. 네. 실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를 보고 네. 서류 검토를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요즘은 학교보다는 네. 네, 그 사람의 실제 일을 대하는 가치관이나 네네. 실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네. 해결 방법론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셨다니까 이제 보통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다 가려놓고 한다고 했는데 뭐 뽑아놓고 나니 스카이가 많더라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에 네. 뭐 은근히 이제 뭐 동아리명이라든지 뭐 그런 분도 이런 있었어요. 것들을 이제 네. 노출시켜서 네. 이게 사실 뭐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사실은 네. 다 보더라라는 뭐 의심을 갖고 계신 분 많거든요. 네. 실제로 어땠어요? 그렇진 않았는데 말씀하신 네. 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실제 네. 이제 자기 했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데 회사 학교 이름을 네. 은근히 넣는 친구는 있었어요. 네. 네. 뭐 그것 때문에 하진 않았고 네. 내용만도 보긴 했는데. 네. 뽑아놓고 나니 학교가 오히려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게 오히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많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네. 스카이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제가 생각한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네. 공부도 잘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실제는 그 학벌하고는 좀 관련 없게 네, 실제 서류 통과가 됐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하.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학벌을 블라인드 한 상태에서 뽑았을 경우에 실제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그 차이가 없었나요? 없죠. 네네네. 왜냐면 학벌을 보고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고 오히려 네. 뭐 정말 좋은 학교 나왔어도 네. 그런 뭐 유타 뭐 기타 활동이나 네. 다른 경험들이 없는 친구들은 네. 뭐 나중에 배움은 더 빠를 수 있겠지만 네. 처음 일을 딱 접했을 때 이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봐서 요즘은 뭔가 가르치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실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그쵸. 많아서 네. 네.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예전에는 네. 원래 뛰어났을 거야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선천적인 요인. 네, 나는 노력하고 네. 저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사람들이야라는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도 보고 네. 성공한 사람들 얘기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면. 네.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나는 너무 그냥 능력만 탓하면서 노력을 네. 하다 만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끈기를 가지고 집요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좀 더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두가 세계 최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근데 내가 뭘 잘하는지 네.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네. 자기 스스로를 좀 잘 꿰뚫어 보고 네. 내가 잘하는 거를 좀 찾아내고 그리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를 좀 보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개발해 나가면 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이커머스로 20년 이상을 네. 하셨잖아요. 내가 이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잘 몰랐는데 IT 쪽을 하다 보니까 저는 네. 이제 문과여서 네. 이과 쪽으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졸업할 때까지 못 하다가 네.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IT 네. 쪽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게 됐고 네.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적성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들보다 이해도가 더 빠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아, 잘 맞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일을 계속 네. 해오고 있고 사실은 중간에 네. 사회 초년생 때 네. 다른 쪽 분야를 공부를 하려고 잠깐 외도를 네, 재무 쪽이나 네. 파이낸스 쪽으로 네. 잠깐 외도를 했다가 네. 아니구나 하고 다시 바로 IT로 돌아왔습니다. 재무 관리에 네. 파이낸스 쪽에 잠깐 회사에 갔었다가 이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회사였긴 했는데 네. 나랑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깨닫고 돌아왔죠. 그럼 이게 내가 이거 잘하는 건지 좀 알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방법 일단 부딪혀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과 잘하는 네. 것이 둘 다 다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데 네네. 보통은 좋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면 내가 남들보다 좀 속도가 빠르게 인지를 한다거나 네. 일을 좀 잘 처리하는 것 같다라는 거는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분야의 일들을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직을 되게 많이 해본 게 네.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으려고 네. 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20대에 굉장히 이직을 많이 했던 편이었어요. 아, 20대 이직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근데 그게 직무가 다 똑같았던 건 아니고 그런 거? 실제 그러니까 그 커머스나 이비지니스 네. 쪽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는 네. 20대 후반이었고요. 네. 이제 20대 뭐 23살 겨울부터 일을 한 거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네, 졸업 때부터 이제 바로 일을 네. 시작한 거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파이낸스 쪽에서도 일을 네. 해봤고 교육 쪽에서도 일을 해봤고 뭐 네. 커머스 쪽, 텔레콤 쪽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네. 네, 커머스 쪽이나 이런 디지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잘 맞더라고요. 네. 작가님은 그래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찾으셨네요.
네, 그래서 찾는데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네. 찾았습니다. 네. 대부분은 근데 그냥 이게 내 천직이려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월급이 잘 나오고 있으면 네, 그렇죠. 그만두기 쉽지 않죠. 네, 네. 네. 저는 약간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네. 맞는 걸 찾을 때까지 조금 많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할 정도로 많이 네. 옮겼었던 것 같아요. 네, 20대 때는. 근데 30대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네, 제 커리어 플랜에 맞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그 이직하실 때마다 내가 이 일은 정말 못해먹겠다 해서 계속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내가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 뭔가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닌 것 같다라는 네네네. 느낌? 네. 그러니까 나는 명품이 필요한 게 아닌데 네. 명품 옷을 입고 있으려니 좀 약간 불편하거나 뭐 네. 이런 것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일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커머스 쪽 일을 하시면서 아, 이거는 나랑 잘 맞는다. 네. 이런 느낌이 오신 거죠?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정한 스펙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뭐 학벌 자격증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시고 네, 네, 그렇죠. 스펙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자꾸 인지가 되고 있어서 네. 되게 가슴이 아픈데 네. 대한민국만큼 스펙 좋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네. 스펙이 좋으니까 네. 그 중에 또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아무나 같이 일을 해도 다 스펙이 좋은 거예요. 요즘은 그만큼 사실 스펙이 너무 네. 다 좋아진 상태여서 네. 사실은 뭐 학력이나 스펙 그런 뭐 흔히 말하는 스펙 같은 거는 그냥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그냥 그 네. 입장권 같은 네. 느낌이어서 그거는 성공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실제 내가 맡은 일들, 그러니까 네. 내가 속하는 조직에서 네.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을 좀 잘 성공시킬 수 있는가는 자기 네. 개발을 얼마나 그 뒤에 열심히 하는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공. 예, 판가름이 나지 않은가 네. 네, 싶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자기 개발을 좀 게을리하거나 네. 좀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하는 분들은 결국은 뭐 5년 뒤, 10년 뒤 보면 네. 네, 제 빛을 발하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 아까 이제 인사채용 할 때 네. 학벌은 가려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신입사원 같은 건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네. 어떤 요소들이 그럼 돋보이나요? 요즘에 대학교 때 활동했던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으시더라고요. 네. 네. 뭐 실제 아르바이트 했던 거를 나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잘했는가를 기술하는 네.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회사 네. 뭐 학교에서 뭐 공모전 같은 거를 실제 진행했던 것들도 네. 자세히 쓰시는데 수상 경력 이런 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할 때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네.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네. 했으며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걸 수상했다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임했는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과 협업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이제 일련의 그런 사건들, 뭐 그런 도전들을 이제 자소서에 잘 녹이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네. 회사의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네. 내가 일을 대하는 가치관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줄 네. 수 있는 네. 그럼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 3자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봐 얼마나 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면접관이나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 차이 두드러지나요? 차이가? 보이죠. 네, 이게 진심으로 썼는지 그냥 썼는지도 보이고 네. 그리고 약간 조금 애매한 경우여도 이제 인터뷰를 네. 해보면 바로 다 드러나죠. 네. 그 뭐 예를 들어 대답이 좀 두리뭉술하다거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물쭈물하면 네. 뭐 과장해서 썼거나 네, 사실이 아니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얼마나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실제 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했던 대화를 물어보기도 하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 여기서 역할에서 네가 네. 뭐 실수했던 건 무엇이고 네. 뭐 도움을 줬던 건 뭐고 일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달라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우리가 이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데는 네. 왜 이루지 못할까요? 노력하면 안 네. 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그쵸. 하는데 그거는 100% 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실 되게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력의 방향과 방법이 맞아야 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아무런 전략 없이 노력을 하면 네. 저는 그냥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일들을 해야지 그쪽 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성공을 하는 건데 네. 그런 방향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뭔가를 추진하다 보면 네.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쵸. 되게 먼 길을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네. 뭐 영원히 아예 그냥 멀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똑똑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꼭 성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굉장히 절실해야 될 것 같아요. 절실. 네, 네. 왜냐면 저도 많이 그렇지만 인간이기에 네. 절실하지 않은 목표를 뭔가 할 때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네. 플랜 B, 플랜 C에 대한 계획도 자꾸 세워나가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네. 나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되라는 절실한 목표들이 있어야 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좀 일을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더 쌓아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해보고 뭐 부딪히고 깨지고 하겠죠. 근데 네.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를 네. 조금 체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방향을 잘 찾는 부분을 아까 전에 이제 많이 도전해보고 해봐야 된다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럼 이게 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 혼자 그냥 딱 방법을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성공 사례들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주위에 조언을 많이 얻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 방법이 맞는지를 좀 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네.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뭐 선배를 찾아가거나 좀 네. 논의를 해가면서 네. 네, 찾아 나가는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직장 상사분한테 상담하나요, 이런 걸? 당연히 그래야죠. 네, 조금 마음 편한 선배나 네. 상사들을 당연히 두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께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해 할 것 같잖아요. 귀찮아할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고요. 네. 저도 이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후배들이 그쵸, 많아지잖아요. 예, 예. 그렇게 찾아온 사람 너무 고맙더라고요. 뭔가 내가 조언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야?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네. 조언을 주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구나. 너무 좋다. 네. 되게 네 그런 제안을 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네.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신입사원이나 이럴 때는 되게 무섭고 그쵸. 뭔가 괴롭히는 것 같고 네.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들도 했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럼 진로에 대해서 막 고민할 때 네. 이 회사를 이제 다닐까 그만둘까를 이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제 상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회사인데 할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예, 예. 저는 되게 솔직하게 다 했어요. 네. 그럼 뭐 그만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 뭐 그만둬라고 한 사람 없죠. 네. 그만둬라고 하시는 경우는 없고. 네, 네. 네. 뭘 하고 싶은지를 보통 물어보시죠. 네네. 네. 그래서 그 방향에 맞는 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는 되게 아낌없이 조언해주는 선배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감사하죠. 네. 그럼 고민을 들고 오는 후배들은 보통 다 이제 커리어적인 것만 들고 오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커리어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네.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하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 보고서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네.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네. 좀 알려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나누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저는 되게 네. 고맙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도 네. 그 번거롭지 않고요. 네. 제가 너무 바빠도 네. 다 스탑시키고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 일을 하는 게 되게 보람이 그래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다 저 같은 생각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적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아니 오히려 그런 교육에도 교육 쪽이 맞는 건가? 네. 네. 아 그래서 또 컨설팅 하신 것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지난치 성과주의로 요즘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워낙 성과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다 보니까. 네네. 1년 안에 모든 결과가 나오는 일들 중심으로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네. 그러니까 롱텀으로 보고 회사가 진짜 성장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왜냐면 회사는 올해 존재해야 내년에도 존재하는 거니까 그쵸.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되게 근시안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네. 예를 들면, 네. 정말 그냥 단적인 예로. 네, 네. 당장 매출이 빠졌어요. 근데 네. 매출을 그냥 네.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을 살짝, 그러니까 할인시켜주면 사실은 네.
매출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당장의 매출에 그 부족한 걸 메꿔줄 수 있겠지만 네. 그게 한번 그렇게 시작이 되면 그 기준점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약간 계속 부족한 상태로 계속 네. 회사를 끌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사결정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피해가는 게 뭐 쉽진 않겠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그런 위주로 돌아가는 네. 경우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언론상에 봤을 때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다 같이 이제 일을 하니까 사무실에 똑같이 앉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내가 열심히 일한 걸 뭐 상사 몫에 약간 물타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섞이니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제 집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표시가 돼서 오히려 이제 일을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저도 그런 얘기 듣긴 했는데 네, 어때요 실질적으로? 뭐 저는 사실 그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워낙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항상 네.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게 일을 계속 해왔다 보니까 아. 제가 있던 분야나 이제 네. 회사들에서는 많이 느끼지는 못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짧은 네. 시간 안에 일을 다 하지만 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는 건지 짧은 시간에 한 건지 몰라서 네. 일 잘하는 사람은 편하게 일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네네. 네, 네. 네. 주어진 일은 어차피 네. 개개인마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같은 케이스는 저는 실질적으로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아, 네. 그 작가님은 그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 하셨죠? 제가 직장을 그 코로나 시국에 한번 옮긴 건데 네. 지금 그 회사로 옮긴 건데 네. 그 전에는 코로나 때 100% 재택근무인 상태였고 지금 직장은 100% 출근하는 직장이에요. 아 그래요? 아까 네. IBM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고객사를 위해 일을 하기 네. 때문에 네. 고객사로 출근을 하는 거죠. 아 네네. 근데 그 어떠세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재택근무 네.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네. 그냥 만나서 한번 얘기하면 금방 해결될 그쵸. 일을 온라인으로 다 소집하고 그쵸. 일정을 잡고 그쵸. 또 모여서 예를 들어 10명이 회의를 하는 거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면 그쵸. 그냥 이렇게 눈빛만으로 누가 얘기할 네. 차례인지도 알고 바로바로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쵸. 다음에 얘기하실 분 네. 손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네. 회의 시간을 오래 잡아먹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루 종일 회의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져서 네. 일단 목이 되게 아팠고요. 네, 네. 네, 그리고 회의만 하루 종일 하고 실제 이런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돼서 네.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좀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재택근무하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은 일단 없어지니까 그쵸, 네. 그럼 몸은 편한데 어차피 업무하는 시간은 뭔가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이어서 네. 네. 네, 뭐가 딱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뭐 언론상의 그 기사들을 보면은 뭐 IT 기업일 경우에 뭐 직장인들은 재택을 더 선호한다. 그렇죠. 이게 더 많긴 네. 많더라고요. 직책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네. 않고요. 네. 네. 왜냐면 직책자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 엄청 되니까. 많으니까 그쵸, 예. 힘들어서 사실은 재택이 좀 더 어렵고요. 네, 이제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그 회사에 히어로는 없고 히어로의 타이틀을 쟁취하려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히어로의 타이틀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승진의 목을 단, 목을 맨, 네. 단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목을 맨 사람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승진을 목을 맨다는 거는 어떤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앞에 이제 성과주의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네. 단시간에 자기 성과를 내고 자기의 성공을 인정받아야지 네. 사실은 빠르게 승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회사의 좀 장기적인 성장에 해가 되는 행동들도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단기간엔 그게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니까 네네.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죠. 많아요? 그럼요. 생각보다 많죠. 네네. 네. 왜냐면 그분들이 의도할 건 의도하지 않았건 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 정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사에 정말 큰 성공을 가져다 준 사람이야 라는 네. 결과적인 히어로가 아니라 네. 히어로가 되기 위한 행동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단기적인 성과랑도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작가님 그 우리나라 그 기업 구조를 얘기할 때 뭐
이른바 이제 오너 경영 체제의 장단점을 얘기할 때 네. 오너라서 책임감이 있어서 장기적인 뭔가 미래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네네.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또 단점으로는 뭐 오너십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있죠. 경영인 체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네. 입장도 있고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죠. 네. 정답은 없는데 네. 오너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는 뭐 경영 능력이 탁월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네, 근데 이제 혹시 뭐 물려받아서 했거나 이런 네.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본인의 이제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하고 오너인 네. 경우는 사실은 문제는 네. 안 될 것 같고 좀 더 장기적인 네. 투자가 가능한 구조가 될 것 네. 같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전문 경영인으로서 네. 똑같이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1년, 2년 단위 계약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성과를 내야 이제 계속 그쵸. 그 자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네. 심각한가요? 그게? 많이 심각해요? 아니면 그냥? 네.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 1년 안에 이슈라이징이 돼야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네. 기존 비즈니스까지 아. 다 같이 챙겨가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네. 있고 기존 비즈니스를 성장하면서 이것도 같이 이슈라이징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진짜 당장 고쳐야 되는 근본적인 현재 비즈니스 문제점을 네. 바로 해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잘하면 본전, 네. 뭐 못하면 당연히 욕을 먹겠지만 잘하면 본전 수준이어서 네. 본인의 성과를 드러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걸 더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네, 좀 리스크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죠. 컨설팅을 하시잖아요. 네. 컨설팅을 할 때 장기적으로 해결할 때 문제가 있을 거고 네. 단기적으로 당장 이걸 하면 성과가 네네. 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느 쪽에 조언을 더 많이 해주세요? 당연히 둘 다 해야죠. 둘 다 네. 하는데 이제 고객사가 선택은 하시는 건 고객사의 선택인 거고 네. 저희는 당연히 두 가지 다 제안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고객사들은 보통 어느 선택을 하나요? 단기적인 선택을 많이들 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쵸. 단기적인 선택을 어쩔 수 없이 네. 하는 것도 많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도 그래요. 좀 네.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드리고 싶어서 저희도 뭐 네. 몇 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네, 네. 저희도 고객사와 네. 계약이 1년 단위, 2년 그쵸, 단위 이렇게 네. 되면 네. 그 안에서 고객사들도 1년치 내용만 다시 다시 컨설팅해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단기적인 시선이네요, 그럼. 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적인 선택들을 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긴 있죠. 그런 기업들은 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좀 투자 개념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경우들이고, 그러니까 네. 저희 쪽은 IT잖아요. 네. 그러니까 IT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마인드가 조금 네. 다른 경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가 정말 이 비즈니스에 네. 진짜 나중에는 정말 메인이 될 거야, IT가.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 같은 경우는 네. 좀 장기적인 거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네. 선택을 하시죠.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IT 기업에서는 당연히 IT가 중심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 비IT 기업에서는 네. 뭐 제조나 뭐 이런 쪽에서 하시는 경우는 제조에 네. 대한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거 IT 투자를 통해서 일어난 네. 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네. 결과를 받으신 그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쵸. 그런 선택을 처음부터 하시기는 어렵죠. 그 이제 이대를 졸업하시고 MBA를 두 개나 취득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러고 이제 깨달으신 게 학위도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구나.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어떤 답을 찾으셨나요? 일단은 네. 제가 학위가 중요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정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네. 하다 보니 네. 학위도 그냥 같이 따게 된 거긴 한데 네. 사실 학위 없이도 계속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뭔가 딱 걸어놓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 지치고 좀 네.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네. 계속 공부를 하려면 이런 걸 걸어놓은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학위가 같이 이제 따라온 거고 네네. 계속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보면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바로 실무에 녹여서 테스트도 해보고 바로 그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면 더 깊게 공부에 들어가시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얻은 지식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가 네.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의 뭔가 사례라든지 뭐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는 뭔가 중심에 놓고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 뭐 앞서 뭐 채용 인터뷰 때 경력 인터뷰 하는 거랑 또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성공시켰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나는 이런 분야에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봤고 이게 어떤 성공을 가져갔고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 성공적인 결과 지표가 나왔습니다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다 요구를 받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저는 어느 학교 나왔어요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 나와서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데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좀 많이 쌓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경력직 그 자기소개서랑 이제 맥락이 같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 이제 뭐 컨설턴트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솔루션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된다. 아, 네네네. 이거는 이제 뭐 컨설턴트의 경험에서 비롯된 건가요? 아니면 작가님이 이제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 깨달으신 건가요? 컨설턴트가 되기 전부터 이제 예전에 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추천받은 책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공부했던 것들인데 문제 뭐 맥킨지에서 많이 쓰는 솔루션이죠,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하는 것들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해결을 하려다 보면 사실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진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다시 재발을 하지 않고 더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쇼핑몰이 뭐 매출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야, 매출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묻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되게 막연하잖아요. 매출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뭐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결국은 매출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매출이 왜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볼 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나?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겠죠. 일단은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답을 찾기 어렵잖아요. 시장은 경쟁사가 뭔가 변화가 있나? 아니면 고객의 트렌드가 바뀌었나? 또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품질에 문제가 있나?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브레이크다운 하다 보면 굉장히 자잘하게 이제 문제들을 굉장히 세분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솔루션을 내는 것들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체계를 좀 정리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법론 같은 것들을 좀 자기만의 방법론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잘해야지 그 올바른 답이 나오는 그런 거네요. 네네네. 그 문제를 분류해서 해결책을 찾는 거는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계속 이제 그 원인을 계속 내려가서 찾는 거란 말씀이시죠? 조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네 가지 분류가 있다고 책에 써주셨는데 이 네 가지 분류라는 건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진짜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쓴 게 아니고요. 원래는 쓰려고 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내용을 공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용 공유? 얘기하다 보니 이제 재미삼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분류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부지런하지만 뭐 똑똑하지 않은 사람, 부지런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한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게으른데 똑똑한 사람, 게으르고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이상적인 거는 똑똑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사실 제일 제가 일을 하면서 무서운 유형이 잘못된 방법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를 든 네 가지 분류 책이 있고요. 실제 그렇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럼 그럼 이제 그 잘못된 방향으로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조직에 가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사실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가고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이거를 캐치해서 빨리 바로 잡아주면 다행인데 혼자 너무 진도를 빨리 빼버리면 일이 정말 일파만파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좀 서로 간에 일을 하는 것들을 많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일을 잘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커뮤니케이션 양이 얼마나 다른가. 인 것 같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는 나 혼자서는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동료나 아니면 상사나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공유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놔야 네. 나한테 부족한 걸 누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하면서 네. 일을 좀 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방향인 줄 본인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네. 만약에 뭐 나보다 아랫사람이면은 네. 뭐 내가 힘을 가지고도 뭐 바꿀 네. 수 있지만 네. 윗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윗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아랫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만약에 윗사람이라고 해도 네, 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네. 그게 뭐 우리 팀이든 우리 조직을 위해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만 위에 공유를 하는 건 저는 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서로 간에 다 동료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을 공유를 해야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유를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네.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떡하나요? 맞다고 생각을 한다. 네.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지는 당연히 잘 짚어줘야죠. 그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둬야 네. 설득이 되겠죠. 그냥 내 의견이기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네. 네. 아, 저는 근데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네. 잘 안 되셨나 봐요. 절대 안 되던데요. 절대 안 되던데. 윗사람의 케이스였나요? 아니면 아랫사람의? 아, 저는 이제 아랫사람에서 윗사람을. 아. 네, 이거 아닌 것 같다. 아, 네네네. 네, 그랬는데. 근데 뭔가 객관적인 증명. 근거나 뭐 이런 것도 좀 되셨는데도 잘 안 되셨나요? 예, 근데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약간 이상한 시기였거든요. 네. 아, 네. 네.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였던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문가가 되려면은 나만의 사고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 네. 나만의 사고 프레임이란 건 일단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자기만의 이제 일을 대하는 가치관이나 네. 뭐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네. 뭐 이런 메커니즘이 좀 자리가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든 간에, 네. 그거를, 나의 사고 프레임을 가지고 네.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을 네. 네,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네.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나만의 해결책, 결국은 나만의 그런 사고방식이나 문제 해결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어떤 분야에, 내가 맡은 분야에는 네. 그런 전문가가 되려면 그런 프레임은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처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좀 연습을 통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꼭 그게 일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네. 연습을 하는 걸 통해서라도 네. 내가 생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자리 잡아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 프레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검증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프레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다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계속 네. 시도를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뭐 네. 이렇게 도전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네. 사실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프레임을 가질 네. 수는 없을 거고요. 네. 네. 경험을 통해서 네. 나만의 방법론을 구축해 나가는 시간들은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은 나만의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제 같은 건데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진짜 스펙 그건 대체 어떤 스펙인가요? 네. 결국은 네. 뭐, 결국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뭔가요? 대체 그래서 결국은 네. 사실은 일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나만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네. 사는 거, 노력하는 거 다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 그게 이제 나를 브랜딩하는 일이 될 거고 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수식어구가 항상 있잖아요. 네, 그쵸, 뭐 그쵸. 골프 여제, 피겨퀸 네. 뭐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른 사람이 딱 한 사람씩 네. 있듯이 그러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성공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수식어구가 많거나 네. 스펙이 많거나 뭐 이런다고 네. 좋은 건 아니고 딱 하나라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브랜딩 워드를 네. 가져 나가는 것들이 제일 좋은 최고의 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나만의 브랜딩을 만드는데 그 기업의 경험이나 경력들 중에 내가 활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뭔가 내가 특별한 지식을 더 갖고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든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라는 브랜드의 이제 한 부분인 거고. 네.
궁극적으로 내가 브랜드가 뭐 나이 상관없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이걸 독립해서 뭔가 하는 게 답인가요? 가능하겠죠. 뭐 답이라기보다는 그건 네.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인데 네. 내가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나만의 독립적인 걸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일찍 네. 일찍부터 그런 브랜딩을 해나가는 게 필요할 거고요. 나는 어느 정도 조직 생활을 하고 나중에 네. 은퇴 혹은 조금 일찍 독립을 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조금씩 쌓아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의 그 입장이 이건 거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퇴사도 많이 하는데 네. 뭐 직장 생활을 뭐 하는 게 뭐 답이다 아니면 안 하는 게 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떠나서 나만의 브랜드를 갖는 게 중요한 거고 나만의 브랜드를 이제 활용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네네. 관점을 가지고 계신 네네.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브랜딩이 네. 확실하면 사실 네. 조직에 속하든 독립적으로 하든 일을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만 결정하면 되는 네. 일이지 사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해져 네.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자신만의 분야, 바운더리를 네. 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브랜드를 뭔가 빠르게 확실하게 쌓는 그 방법은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쌓는 방법은 네. 네.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네. 경험을 통해 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처음부터 직장 생활 없이 하려고 하면 사실 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럼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좀 많이 돌려가면서 네.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그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방법이 있겠는데 학교 연구실이나 뭐 회사도 네. 아닌 혼자서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뭐 거의 독립적인 회사를 운영하거나 네. 개인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그게 더 체질에 맞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방법들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네. 최소한 10년 정도 하면서 네. 자기 브랜딩을 쌓아가는 것들이 네.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이 책을 이제 주변 분들에게 뭐 후배든 뭐 선배든 선물로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재밌게 읽으신 분들 있고요. 네네. 뭐,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근데 아까 인터뷰 네네. 시작하기 전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네네. 한 30대 이상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고, 네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20대 분들은 아직은 네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경험이 조금 덜 하신 분들은 공감하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최고의 기업에서 날 뽑아간다. 기업에서 나를 뽑아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기업에 뽑아간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채용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뭐 초빙해서 자문을 얻는 그런 경우도 네. 될 수 있는 거죠. 네. 기업이 나를 선택한다는 게 꼭 채용은 아니니까 네. 어쨌든 내가 전문가로 인정을 네. 받으면 네.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라든 그 분야에서 나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이 책을 정리하면서 네. 쓰면서 제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했는지를 조금 쭉 정리해 나간 거긴 한데 네. 하다 보니 내가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내가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구독자분들도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네. 뭐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네. 좀 구체적인 지표를 좀 설정하시고 잘 실천해 나가는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네. 있고요. 약간 뭐 타고난 천재는 사실 거의 없고요. 다 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자기만의 장점을 좀 잘 개발하고 그거를 네. 발전시켜서 모두가 좀 다 꿈을 이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